제가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레알 마드리드의 약점이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자, 공 몰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연결. 지단. 수비수 두 명 사이. 초원에서 가장 잘 뛰는 선수들을 거의 다 모아는 뭐 좀 길게 보자면 이반 캄포, 짧게 보자면 마크렐르가 빠져나가면서 수비형 미드필더의 고민이 지난 시즌 계속 이어오고. 패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원정팀인 레버쿠젠은 수비를 튼튼히 하다가 카운터택을 노리는 롱패스를 연결하고 있는데요. 예. 아직까지는 그게 먹혀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나이가 지금 32입니다. 만 나이가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거친 플레이 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정면으로. 자, 왼쪽.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붙어서 볼 따내, 따냈습니다. 아, 찬스예요? 뺏어냈습니다. 좋은 기회. 라울이 수비에 가다면서 공을 잘라내는 네. 장면인데요. 역시 라울 좋은 선수죠. 아, 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아, 제가 뭐 라울 플레이를 현장에서 직접 지켜 헤딩도 아주 잘하고요. 아, 그야말로 어떤 파이터형이라고 할까요? 네. 근데 거칠면서도 아주 투시 넘치는 플레이가 눈에 띄는 찰가드죠. 그렇죠. 자, 부티가 끊어냈고요. 앞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 개인기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이후에 공이 빠진 후에 발을 좀 높게 들어간 플라센텐데. 예. 패싱에 대한 능력, 드리블에 대한 능력은 상당히 뛰어난데, 하지만 약간 보면 템포가 저렇게 개인기를 부리며. 카를로스, 지단에게. 자, 지단 중앙선 넘어서 보시죠. 왼쪽에서 패스 연결 좋습니다. 땅볼 패스. 조금은 공격이 덜 가담한 것도 보이는데요. 그렇죠. 자, 지단 수비수 잘리고 말았습니다. 자, 중앙선 묵은 자, 베컴 자, 이제 마음 패스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가지 아쉬움이 좀 패스가 타이밍이 느려요. 예. 아, 좋아요. 잘 걸었어요. 자, 이번에 우측 그리고 있는 것들인데 그렇죠. 미드필더를 생략하고 단 한 번에 연결해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수비진이 상대가 슈팅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죠. 예. 역시 순간쯤 열려요. 정면, 아크 정면 좋은 기회 충분히 슛! 시간이 길었어요. 그렇죠.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상대 왼쪽에 있는 풍부 쪽으로 공이 많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주 날카로운 패스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딱 한 번 다쳐서 한동안 또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백업. 계속 왼쪽으로. 그렇죠. 모리엔테스와 호나우도가 투톱으로 올라가고 안고 있는 사이가 됩니다. 오랜만에 볼자. 헤딩으로 일단 떨고 좋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지단이 한 번으로 딱 볼이다. 카를로스. 중앙선 넘어와 있습니다. 왼쪽으로 툭 쳐졌습니다. 이 좋네요. 정면으로. 자, 지단. 네, 어떤 그 패스웍이라는 창의적인 플레이는 아직도 그, 날카롭죠. 예. 자, 땅볼 패스. 보로니네 헤딩 일단 한숨 죽이고 있습니다. 지단 왼쪽 피구에게 연결됐습니다. 피구 두 명 사이 자, 수비수 세 명 둘러싸지만 자 월패스 받았습니다. 왼쪽 라울 골입니다. 자, 후반 24분 만에 드디어 레알 마드리드에서 한 골을 만들기까지 참 쉽게 터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예. 또 뭐 어느 경기에서는 수에서 라우까지 확대됐다는 거죠. 바로 이런 측면 속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또 중앙에 비게 되고. 예. 아, 정말 폭풀 같은데요. 예. 빠르게 공격 재개하고 있습니다. 지단. 파워를 보면 그런 모습입니다. 지단이 넘어졌고요. 훈련소를 뛰면서 어떤 선수가 가장 자신의 위치에서 잘 뛰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왼쪽. 잘 봤어요. 호나우도. 자, 파고들다가 넘어졌습니다. 아. 지단 잡아서 들어가는 순간. 걸렸어요. 일단 확실히 발에 걸렸고요. 아니냐, 바퀴냐, 문제가. 아, 안쪽이구나. 예.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3대 전적으로만 따진다는 거예요. 챔피언스 리그는. 예. 그렇기 때문에 1승 1무기 때문에 바로 또 이 마드리드. 예. 그렇죠. 승부차, 페널티킥도 잘 막아줬고요.